내 거 시키면서 같이 주문했어요. 뭐 취향대로 음료 고르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. 네, 감사합니다. 잘 마실게요. 나 다시 미국 돌아가요. 아, 건주 씨한테 들었겠구나. 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. 건주 씨, 나랑 휴가가 일주일도 넘었었죠? 그동안 은희 씨가 문자나 전화를 한 통도 안 해서 놀랐어요. 그 사람 핸드폰 내가 쭉 갖고 있었거든요. 왜 연락 안 했어요? 연락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3년 전엔 건주가 날 치열하게 붙잡았어요. 그때 끝낼 걸. 마음 약해져서 붙잡힌 게 후회되고 열받고 당한 만큼 괴롭히고 싶었어요. 그게 일주일 걸렸네요. 나 둘이 주고받은 메일 읽었어요. 나는 메일 주고받은 사람이 건주 씨인지 몰랐어요. 어쨌든 건주는 날 붙잡아 놓고 또 딴짓을 한 거예요. 슬쩍슬쩍 잠바람 피웠거든요. 아, 잠바람? 좀 신선한 단어네요. 은희 씨 좀 웃긴 거 알아요? 우리 미국에서 만나면 그땐 잘 지내봐요. 그 사람 한국 지점 정리하러 들어온 거라 다시 미국 돌아가요. 메일도 몰랐고 직장 정리하러 온 것도 몰랐고 로맨틱만 하셨네. 메일은 우회였고 직장 정리는 보안이겠죠. 생각보다 로맨틱하지도 않았어요. 마지막 날 우리 잤어요. 9년 연애 중에 가장 따뜻하고 친밀했던 것 같아. 그냥 흘러보낸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위로가 됐어요. 지 걸 달라고도 못하더라고요. 오빠한테 전해주세요. 우리 만난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직접 전해주고 가세요. 말해요. 나는 다시 만나기는 싫어요. 나도 더 얽히기는 싫어요.